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을 그렸고, 그 위에 이제 그 오브젝트의 실제 라인을 그릴 건데, 그 전에 레이어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레이어 안에 여러 가지 선들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레이어를 추가할 텐데, 그러면 레이어별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쉬워지고, 레이어별로 라인들을 키고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사용이 나중에 편리해져서 레이어 사용법은 반드시 익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레이어를 누르면 녹화가 되고 있죠. 자, 레이어는 요 오른쪽에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다이 기본 값에 있습니다. 요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레이어 1, 01을 더블 클릭을 하면 요게 기본 값으로 돼 있고, 요거를 비저빌리티가 요건데, 요 등처럼 생긴 거, 요걸 꺼버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레이어에 놓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레이어 01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여기를 갖다가 이미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 오브젝트를 이 이미지 레이어에 놓고 싶은데, 그러려면 간단히 이 객체라는 속성이라는 property라는 버튼을 누르고요. 현재 이 셀렉티드 된 오브젝트의 레이어는 기본값인데, 선택을 눌러서 이거를 이미지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면, 이게 현재 이미지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미지를 레이어 02, 요두 번째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꺼버리면 이게 꺼지거나 켜집니다. 지금 껐고 켰고 되게 편하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튜토리얼에서 그린 거를 가이드라인인데, 우리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레이어 2에다가 다 넣어버릴 거예요. 레이어 2에다 넣어버리면 이 색깔이 보라색인 걸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레이어 2에 이걸 갖다가 가이드라인즈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그 위에다 추가로 이미지를 키고, 레이어를 3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럼 현재 이제 우리가 레이어 3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레이어 3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라인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외곽선을 일단 그릴 거고요. 그리려면 폴리라인을 하나 그리고, 우리 오브젝트 객체 스냅을 켜서 끝점을 포인트하고, 이제 오브젝트 스냅을 켰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포인팅을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요 파란색 커브를 해보면, 여기 가보면 닫힌 커브라고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 라인즈로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원형을 그릴 건데요. 이 원형은 단순히 그냥 원 중심에 들어가서 그냥 센터에서 끝에 있는 점딱 그리기만 하면 이게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다른 레이어들을 다 꺼보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게다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